네, 안녕하세요. 박종춘입니다. 네, NDC에는 2년 만에 돌아왔네요. 매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올해 다시 와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발표할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책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좀 정리해서 그리고 제가 일했던 직장들에 대한 이야기들 섞어가지고 좀세 가지 회사를 비교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그리고 넥슨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뤄볼 거고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거의 1세대 개발자죠. 그래서 지금 25년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25주년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아래 한글을 만들었었고 미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스타트업 벤처를 한두개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리자드에 들어가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넥슨에서 연락이 와서 넥슨에 와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슬라이드도 좀 영어로 돼 있는데 저는 개발자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슨 랭귀지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보통 뭐 C++이냐 뭐 파이썬이냐 그게 아니라 영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쉬운 영어니까 전혀 이해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 책이 사실 오늘 메인 주제예요. 그래서 만일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와 닿을 텐데 제 평생에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하드코드라는 책인데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거에서 이렇게 힌트로 말을 바꿔서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지은이 제목이 재밌죠? I'm right. 그러니까 내가 옳다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가가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막 적어낸. 그래서 이 작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혁신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프로세스 혁신팀. 그래서 각 팀들이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있으면 리뷰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전체를 이렇게 혁신시키는 팀으로서 굉장히 힘든 팀이었는데 그 팀에 어떻게 이제 이분이 뭐 팀장 같은 걸로 일을 하시면서 10년이 넘도록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경험들을 그리고 그때 썼던 이제 칼럼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챕터 내용들도 보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 개선, 효율성, 협업, 품질, 소프트웨어 디자인, 거기에서 이제 그 캐리어 관리, 거기서 개인 자기 개발, 거기에 이제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국 조직은 또 어쩔 쪽으로 가야 되는가? 굉장히 큰 주제로 10개를 나눠서 다양한 그이 사람이 쓴 칼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 한글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블리자드에 일했던 거, 그리고 지금 넥슨에서 일했던 거, 이걸 다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줘야죠,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거하고 일치하지도 않고요. 블리자드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넥슨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직이라는 게 항상 좀 좋아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참 나빠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리자드에서는 오랫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팀을 경험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주변의 정보라든지 책을 통해서 많이 입수했지만 넥슨은 사실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제가 있던 조직이 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 장기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조직에 사실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들이 돌아간다고 생각만 안 하시면 이 방향으로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나눌 내용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수석 합격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뭐 교과서대로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이거든요, 언제나. 근데 기초에 충실한 게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래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아는 내용을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리마인드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민할 게 뭘까요? 당연히 거기도 이제 스케줄부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스케줄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케줄은 당연히 예상하기가 힘들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스케줄을 예를 들면 석달 만에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석달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케줄 잡기는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그 스케줄 안에서 꼭 해야 될 일과 했으면 좋은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하면 좋은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으면 좋은 일은 하면 안 되죠. 그거 할 정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하는 게 당연히 PM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에 꼭 PM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PM들이 그런 결정을 옆에서 도와줘서 이 품질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뭔가 온타임 시간에 맞춰서 끝낼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걸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개발자들만 있다 보면 이런 그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옆에 PM들이 있으면 이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PM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정 관리가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굉장히 많은 PM들을 데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반면에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 뭐 아시겠지만 그냥 거기는 품질의 우선순위예요. 품질. 그러니까 게임 재밌을 때까지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뭐 깨져도 계속 가는 거죠. 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죠. 대신에 그 안에는 베테랑들이 많아요. 아주 오랜 기간 개발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한 달쯤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좀 이렇게 시니어 개발자들, 오래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일정 잡기가 쉽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으로도 커버를 하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품질에 집중하고 아무리 베테랑들이 많아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리자드도 계속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외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 사람들이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뭐 PM이 더 강해진다든가 뭐 우선순위를 더 집중한다든가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하는 시간 내에 게임을 출시해보자 해서 조직에 사실 변화가 있고 그런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슨 플랫폼 제가 있는 데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저희 넥슨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PM이 있고요. 그 PM들 중에 뭐 블리자드에서 심지어 모셔온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또 애자일 프로세스 그래서 작게 빨리빨리 만들면서 일정 보는 걸 하고 최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컨셉인데 MVP라고 Most Valuable Person의 약자가 아니라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가장 작게 동작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완성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를 동작 안 하는 걸로 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거를 조금 해서 10%를 완성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MVP라는 개념으로 3주마다 하나씩 제품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런처를 개선한다 그러면은 기능 하나 개선해내고 또 개선해내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뭐 10번 이상 출시하면서 개선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다 개발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MVP라는 컨셉이 사실 일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열리, 1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또 쿼터리, 3개월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 리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업투데이 스케줄,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뭘 하는지, 지금부터 1년을 뭘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안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업데이트 돼 있는 계획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계속 리뷰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일정이 느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사실 제일 큰 건 낭비예요, 낭비. 뭔가 낭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낭비를 막기 위한 게 사실 애자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낭비라는 측면을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이건 다 알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낭비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발 과정이 좀 느린다든가 예를 들면 빌드하는데 빌드 서버가 막 1시간 걸려서 빌드한다든가 아니면 리콰이어먼트 요구 조건 자체가 불투명한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더니 이거 아니라 그러고 그 뷰로크라시 이렇게 정치가 황행하죠.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느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슬로우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의사소통을 만나서 말로 하면 될 거를 굳이 이메일로 하면서 막 메신저로 하면서 기다리면은 되게 느려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사실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고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일정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거를 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보시는 뭐 플랜, 두, 체크, 액트 이게 애자일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액션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하고 체크하고 고치고 이걸 계속 빨리빨리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죠.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겉보기에는 느린 것 같아도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근데 제품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느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 출시하고 그 축하할 때 그 앞에 체육관에 그 개발자들을 다 모았대요. 개발자들이 7만 명. 상상해 가세요. 7만 명이 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0명이 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7만 명이면은 웨이스트가 들어가요. 당연히 그 안에 뭐 한 반 정도는 웨이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1000명이 윈도우를 만들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 명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 명이 만들면 이제 웨이스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다시 관리하다 보면 조직은 다시 커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낭비가 있지만 그 낭비까지도 관리 대상으로 잡았을 때 사실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게임도 작은 팀들이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큰 팀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져요.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이런 거 사실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게임이 재밌으면 되니까 열심히 게임이나 만들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가서 뭐 웨이스트를 이렇게 없애자고 노력을 많이 안 하고 대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좀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진짜 애자일은 따르지 않지만 거의 세미 애자일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게임이 재밌을 때까지 하는 그런 축이라 이런 프로세스는 그동안은 안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서 요즘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좋은 프로세스를 좀 쓰지 않을까. 옛날식의 프로세스를 안 쓰고 그냥 막 개발하던 시절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은 뭐 린을 쓴다, 뭐 스크럼을 쓴다, 뭐 칸반을 쓴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한글 컴퓨터 이런 데 다녔을 때 무슨 방법론을 썼냐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이랬으니까 뭔가 지어서 대답하고 싶어서 아, 나는 피스트99이라는 방법을 썼다. 주먹국으로 개발했다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그래서 피스트9은 FNN이라는 방법론으로 개발했다고 해주죠. 그리고 넥슨에서는 저희는 지금 3주에 한번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스크럼을 돌리고 있고요. 스크럼, 애자일 하고 있고 그리고 컴플루언스나 지라 당연히 이거 다 써야죠. 컴플루언스나 지라 같은 거에 데이터 같은 거 다 놓고 테스크 다 놓고 관리하고 당연히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스 딜리버리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업계에서 쓰고 있는 이런 표준들은 최대한 많이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팀이 작은데 이런 거 다 해야 되냐? 제가 볼 땐 다 해야 돼요. 문서 작업도 하셔야 되고 뭐 CI라 CD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고 뭐 스크럼 이런 거 다 생각하셔야 저런 웨이스트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개발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개발자들 환경 어떻게 될 거냐, 심지어 테스트 환경은 뭐냐. 그래서 신시하게 그 개발하는 거 말고 그 뒤에 있는 백엔드 환경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냐, 몇을 쓸 거냐, 우리가 뭐 소스 컨트롤 무슨 툴을 쓸 거냐. 그래서 툴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배포라든지 그래서 순수 개발 이외에 나머지에 투자를 많이 해줘요. 그래야 개발자들이 편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막말로 개발자들이 엄청 느린 기계에서 옵티마이즈 안 된 뭐 게임을 빌드하는데 한 시간씩 걸린다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빠른 기계에서 제일 좋은 툴로 제일 빠르게 빌드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낭비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웨이스트가 많이 사라지느냐? 사실상 조직에서 가장 큰 웨이스트는 사실은 미팅이에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이게 한 명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시간 내내 이상한 소리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팅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미팅을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이게 결정을 하기 위한 미팅이냐 아니면 정보를 나누기 위한 미팅이냐 아니면 의논하기 위한 미팅이냐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한 미팅이면 사람들이 미리 고민을 해서 와야 돼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미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결정에 참여할 사람들만 와야죠. 그리고 정보를 나누기 위한 미팅은 대부분 메일로 가능해요. 그냥 메일로 이제 알리면 되죠. 뭐 질문 있으면 답변 하면 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생각을 막 서로 토론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준비 안 하고 와도 돼요. 이거는 와서 막 들으면서 사람들끼리 막 던지는 회의라 고민 안 해도 되고 대신 브레인스토밍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죠. 아무리 말단이나 뭐 시니어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마음 놓고 막 떠드는 이건 시간 제한 없이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런 미팅의 타입을 나눠서 구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미팅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미팅을 돌리는데도 세 가지 규칙을 쓰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래서 미팅은 적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미팅 횟수가 적어도 좋고 미팅 시간이 짧아도 좋고 미팅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적어도 좋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일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짧은 시간에 미팅을 하고 그 미팅마저도 적은 게 좋다. 이게 사실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미팅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하고 그걸 끝내고 나서 두 번째 미팅,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팔로우업이죠. 그 미팅에 대한 내용을 팔로우업해서 그 미팅에서 결정난 것들이 꼭 전파가 되게 그 미팅에서 나눠진 정보들이 사람들 전파가 되게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미팅이 웨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 자체가 웨이스트가 아니라 팔로우업이 없어서 웨이스트 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뭐 인터넷 보시면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CIA에서 적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 있어요. 적국에 가서 어떻게 그 적국을 망가뜨리냐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미팅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해라. 이미 결정난 거를 다시 물어봐라. 그리고 전혀 엉뚱한 질문 계속 해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팅만 들어가서 회방만 놓으면 그 회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한 사람도 일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미팅하자. 다시 모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많아요. 한 25개쯤 되는데 와 끔찍하더라고요. 이거 다 하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참고로. 근데 이런 거가 있을 만큼 미팅이 이제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노 미팅 데이라는 것도 심지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팀은 아예 그날은 미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요일은 미팅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개발자들도 마음 편하게 그날은 하루 종일 개발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좀 마음 편하죠. 근데 뭐 하루쯤 미팅 안 해도 조직 돌아가요. 사실 그거를 이제 다른 날로 미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 미팅 데이 같은 거는 한번 너무 미팅이 많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넥슨 같은 경우에는 애드웍 미팅이라고 실제 이제 포멀한 미팅을 잡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냥 해요. 빨리. 그래서 앞에 이제 복도에 서서 두 명이 막 떠들고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한 미팅을 많이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PM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PM들이 미팅을 대부분 대신 참여해서 결정을 많이 내려줘요. 대신 PM들한테도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팔로우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팅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뭐 말씀드렸던 컴플라이언스나 지라 같은 게 사실 미팅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사실 이메일로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컴플라이언스하고 지라로 많이 이메일은 정말로 최소한 소스 코드나 뭐 커멘트나 뭐 데일리 빌드나 컴플런스나 지라 이런 툴을 써야지 이메일 자체가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 40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라 요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게 떨어지죠. 뭐 슬랙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건 훨씬 좋죠. 이메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쉐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슬랙이나 컴플런스 지라 이런 걸 썼을 때 미팅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클리 리포트라고 각 팀별로 주간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써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건 뭐고 뭐 이건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이미 컴플루언스에도 사실 그 위클리 리포트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포매팅을 해요. 이런 거를 외부에 소통을 해서 사실 미팅이 필요 없이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줄이면 그거 갖고 다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협업인 거잖아요. 미팅을 하기 위한 게. 근데 이 협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사실 그 직군들끼리 협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들끼리 논의하는 거는 좀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개발자랑 PM이나 뭐 개발자 QA 논의할 때는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개발자와 QA가 사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다뤄볼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좀 QA의 가치를 좀 높게 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처음부터 QA하고 개발자.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저 사람은 개발 못하니까 QA가 됐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는 개발자들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QA의 전문성과 미래와 그 제품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QA를 뽑고 그렇게 QA를 트레이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왜 QA가 파트너로서 개발자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사람인가 했을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우린 QA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품질 통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자한테 이거 출시할 수 있어? 그러면 개발자는 당연히 다 됐어 출시할 수 있어 그러죠. 근데 안 돼요. 그러면 QA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버그를 350개 찾았고 그중에 네가 270개를 찾았으며 지금 테스트와 버그 발견 속도로 볼 때 앞으로 두 주 동안 버그가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한 달 반쯤 지나면 모든 버그가 고쳐질 것 같다. 결국 무슨 일기예보 하듯이 사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에 이만큼의 버그가 있었고 이만큼 고쳐졌고 그래서 의외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가 버그가 1000개가 나오고 900개를 고쳤어요. 그게 좋은 소프트웨어일까요? 아니면 버그가 100개가 나오고 90개를 고쳤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둘 다 90%의 버그를 고쳤잖아요. 첫 번째 제품이 훨씬 좋은 제품이에요. 버그를 많이 찾고 버그를 많이 고치는 게 그 제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개발자가 후져가지고 막 이상한 버그 많이 낸 데는 그리고 같은 버그가 계속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버그를 가지고 이 제품에 출시할 수 있는 퀄리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QA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블리자드 일할 때 QA한테 이제 농담삼아 물어봐요. 네가 이 제품에 출시할 수 있는 믿음이 몇 퍼센트냐? 대놓고 숫자를 하나로 달라고 너무 기니까. 그러면 뭐 한 50% 그러면 출시 못하는 거죠. 뭐 90% 그러면 아 그래 됐어 이제 그냥 출시하자. 내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몇 퍼센트가 그 미니멈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85%라고. 85% 제가 믿는 QA 분들이 아 이 정도면 85% 정도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출시하고 이제 15%는 출시한 다음에 이제 고쳐가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QA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큰 거는 QA는 제품에 포커스를 해요.
그러니까 커스터머한테. 개발자는 코드에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술에 포커스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좋은 걸 만들겠지만 QA는 고객에게, 제품에게 포커스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과 좋은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QA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안에 그런 의미에서 게임 QA하고 테크니컬 QA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게임 QA는 이제 그냥 이 게임이 재밌나만 테스트하고 테크니컬 QA는 뭐 시스템적인 거, 이 게임이 모든 윈도우에 돌아가느냐, 뭐 OS가 작아도 돌아가느냐, 뭐 패칭은 잘 되느냐, 뭐 크래시는 안 나느냐, 뭐 비디오 프레임은 안 떨어지느냐, 뭐 모든 이런 기술적인 걸 체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블리자드는 안에 사람들이 모든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말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뭐 QA건 개발자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되게 좀 오픈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위해서 인베디드 QA라고 QA를 뽑아서 QA팀이 있긴 한데 그 QA팀의 QA를 사실 개발팀에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뭐 런처팀에 한 명, 뭐 계정팀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그 가서 같이 앉아있어요. 옆에. 그래서 개발팀들이 뭔가 회의할 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다 듣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보고 그걸 테스트 플랜 세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파트너로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QA가 저는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이런 그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툴을 연구를 해야죠. QA 쪽에도 툴이 많아요. 그런 툴들을 계속 발굴해서 써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툴로 계속 변화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만큼 QA 쪽도 옛날식으로 막 하지 말고 새로운 도구들을 많이 써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QA 엔지니어라고 이제 오토메이티드 QA라든가 뭐 다양한 QA를 더 많이 하도록 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더 해 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QA가 이제 품질이거든요. 근데 이 품질이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의 품질보다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왜 품질이 중요하냐? 당연하죠. 품질이 좋아야 시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품질에 집중하기 위한 적이 있다면은 이 트리플 컨스트레인트라고 세 가지가 막죠. 그래서 일단 코스트, 그러니까 얼마나 개발진이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타임, 얼마나 개발 시간이 많이 있느냐, 스코프가 얼마나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코프를 잘라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스코프가 잘려나가면 잘못 잘라내면 그게 이제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잘라야 되는데 막 자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 다 빠져서 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을 무한대로 놓고 시간을 무한대로 놓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회사는 뭐 블리자드 같은 이상한 회사 말고는 어렵죠. 대부분의 회사는 중간에 사람도 좀 줄여야 되고 시간도 줄여서 개발해야 되니까요. 요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적은 사람으로 적은 시간에 제일 필요한 스코프의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이 품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품질을 다시 말하지만 그 제품 자체만은 아니에요.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의 품질일 수도 있는데 그 제품 안에 있는 코드의 품질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팅 툴, 그리고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고객 지원하는 팀. 그리고 만약에 요즘은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막 실행하다가 크래시 나면 자기 혼자 재실행하기도 해요. 제가 한때는 이제 와우 팀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로그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뭔가 망가졌나 봐요, 컴퓨터가. 그래서 실행만 하면 크래시가 나는데 이 친구가 레이드 도중이었는데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분 동안 크래시가 뭐 한 40번 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미안했죠. 그때 그래서 뭐 이렇게 오토 리페어라고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드디스크가 망가졌을 때도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읽으면 깨져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깨져 있는 거를 인터넷으로 바로 세대 이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고쳐서 사용자가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프 리페어까지도 그러니까 품질의 그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드나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나 고객 지원이나 테스팅이나 물론 개발 환경까지도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사실 퀄리티라고 봐야 스코프가 커지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식으로 집중을 많이 해요. 굉장히 큰 스코프로 품질 관리를 해요. 그 제품 자체가 아니라.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회사고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게임에만 많이 집중해요. 뭐 재밌는 거는 방금 게임 크래시 했듯이 게임이 너무 재밌으면 막 크래시가 나도 계속해요. 막 20번 실행하면서. 그러니까 도리어 품질을 올리는 거를 골고루 품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게임이 재밌으면 최고다라고 다른 나머지의 시간을 쓰지 않고 코어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게임이 재밌으면 그만큼 뭐 웹사이트도 좋아야 될 거고 뭐 런처도 좋아야 될 거고 결제도 편해야 될 거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고객 지원한테 연락하면 전화도 빨리 받아야 될 거고 이 수많은 경험이 다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한테 초대를 하고 싶은데 친구 초대도 편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넥슨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는 이제 코드 리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 코드 리뷰를 꼭 해서 코드 품질을 보고 자동화 테스팅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사용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떠나는지 이런 걸 보려고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테크니컬 탭, 기술 부채 같은 거 꼭 체크해서 백로그에 넣어놓고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테크니컬 리뱀프. 계속 리뱀프를 해요. 이미 나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계속 개선을 해요. 그래야 이제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품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사실 그 두 가지 각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품이라는 각도하고 기술이라는 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디자이너하고 아키텍트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말하자면 그냥 기획자하고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 제품의 기획의 끝을 책임 사람이 한 명 있어야죠. 우리 서비스는 이런 거야. 우리 서비스의 비전은 뭐야. 이게 얼티밋 디자이너죠. 그리고 아키텍트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 뭐 AWS 쓸 거야. 서버는 어떻게 될 거야. 우리는 뭐 고랭으로 개발할 거야. 모든 기술의 총 책임자죠. 근데 이 기술의 총 책임자와 이 제품의 총 책임자가 두 명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맨날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만드는 제품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게임도 옛날에는 뭐 인베이더 같은 거는 뭐 몇 명이 만들어서 사용자도 혼자 한다면 지금은 뭐 드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명이 동시에 플레이해야 하고 이 컴플렉시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커버하려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디자이너와 아키텍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디자이너와 아키텍트는 예를 들면 무엇을 만들 건가,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거 말고는 이제 왜 만드는가, 언제 만드는가, 이거는 뭐 사업이라든가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뭐 시스템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 하는 것 자체도 퀄리티인데 사실 그걸 실행하는 것도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가.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아키텍트가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하지만 계속 블리자드는 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는 회사 같은데 그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을 많이 도입해서 사실은 이제 그룹마다 아키텍트를 다루고 프로그램 매니저도 세우고 그래서 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넥슨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위해서 디자이너도 딱 한 명이 이 사람이 다 책임지고 해라 뭐 아키텍트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씩 더 가서 디자이너한테 항상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데이터가 근거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키텍트한테는 사실 클라우드 아키텍트라는 걸 한 명 더 붙여줘요. 요즘은 워낙 그 시스템적인 게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갔고 아키텍트는 사실 전체 시스템을 고민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은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트 있고 또 클라우드 아키텍트 한 명 더 뽑아서 이 AWS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해서 둘이 같이 할 수 있게 하죠. 이런 식의 조합을 좀 데이터 분석과 그 기획 그리고 아키텍트와 뭐 클라우드를 다 섞어서 해야 뭐 제품이나 기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죠. 발전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MVP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리뱀프를 하는 거를 계속 해줘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방금은 이제 쭉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레벨이 뭐 35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소프트 엔지니어 1부터 소프트 엔지니어 35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 17이 되면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뭐 27이 되면 뭐 디렉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 뭐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랭크는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캐리어 패스라 그러죠. 이렇게 경력 사다리라 그래야 될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승진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때 가이드로 주는 게 너의 매니저하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매니저랑 이야기를 해서 네가 더 승진을 하거나 발전하거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더 발전하고 더 승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여러분들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만약 관리자가 그걸 안 도와주고 있으면은 사실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도 도와줘야 돼요. 그 대목을 꼭 관리자님하고 여기서 혹시 이 말 듣고 기억나시면 내일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 물어봐서 관리자가 아무 생각 없으면은 좀 막 찌르세요. 도와달라고. 같이 일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 딱 하나 나는 이쪽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의외로 고객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이렇게 훌륭한 개발자고 어떤 개발자가 잘하는 개발자냐. 이게 애매모호한데 사실 끝에를 보면은 결국 고객인 것 같아요. 고객과 제품을 알아야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개발만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을 잘 알고 사업을 잘 알아야 사실 개발자로서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자기 매니저와 같이 협력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결국 이 안에서 성장하려면 또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아냐에 따라서 사실 나의 가치도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잘해야 되냐의 가이드로 첫 번째로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그런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묶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을 때 꼭 감사해라. 감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나도 도와줘라. 굉장히 지극히 단순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일을 도와달라 그러고 그 사람 일을 도와달라 그러면서 점점점 네트워킹이 커지는 거예요. 회사 내에 잘하는 사람들끼리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뭉쳐요. 뭐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만 일하면 사실 이런 엔지니어링 캐리어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시스템으로 내부 트랜스퍼가 되게 많아요. 전체 채용의 한 30%가 내부에서 벌어져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포지션 열 때마다 내부에서 나 저 팀 가서 일할래. 그리고 가서 일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회사가 좀 큰 회사가 있다면은 사내 이동을 좀 권장해 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삽질을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실 삽질을 1년 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10년 한다고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직원이 10년 동안 10가지 일을 해본 사람이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요. 뭐 밖에서 사람 뽑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람 키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회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많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네, 어쨌든 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 팀은 좀 셀프 드리븐, 각 팀이 좀 권한을 많이 가지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해서 그 팀이 좀 알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팀 안에서는 도리어 또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자바를 좀 많이 해보고 뭐 너는 스카라를 많이 해봐라 몇 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좀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책임과 권한을 다 주고 그리고 면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나 뭐 3주에 한 번 계속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걸 쭉 확인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해도 사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방금 그거는 사실 밖에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고 본인이 개발을 할 때 뭐를 제일 많이 개발해야 되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외로 협업이에요. 협업, 콜라보레이션. 근데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 뭐 50만에 가까운 이 대규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 이 ACBD라 그러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ACBD만 기억해 가셔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본점 뽑으셨다고 봅니다. 돈 내고 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ACBD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Always consult before deciding.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하라요. 항상 혼자서 코딩을 하더라도 시스템 디자인을 하더라도 뭔가 내 보스가 그러니까 보스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일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의외로 혼자 결정을 많이 내리고 통보만 많이 해요. 진짜 안 좋아요.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만 한번 해봐주세요. 그럼 상대편도 대충 비슷한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결정 내려서 주는 것과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게 콜라보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리는 결정을 그 사람과 같이 내리는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고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뭐 상대편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리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개발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오픈 커뮤니케이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 상황을 잘 알려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노 서프라이즈.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내가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감동 깊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측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그 리더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네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 리더가 예측 불가능하면 아무도 일을 못해요. 불안해서.
물론 이제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대로 사람 그 리더가 천천히 실행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따라가거나 조금 더 앞에 가거나 저 활동 범위가 있는 거죠. 뭐 부모가 걸어갈 때도 애가 부모가 이쪽으로 걸어가니까 그 주변에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막 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앞에 다짝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측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ACBD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다음엔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한 시간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이 시간을 어디다 쓰냐. 그리고 이거는 없어지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뭐 돈처럼 이렇게 통장에 보관해놓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거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를 신경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옆으로 가서 책 하나 추천드리자면 지금은 품절됐지만 타임 매니지먼트 포 더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글 번역서도 있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포 더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전될 거예요. 야 그냥 24시간 사는 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도전될 만큼 쪼개서 써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쪼개서 쓰고 뭐 메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서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깊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 중요하죠.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일을 다 끝내기 위해서 쉰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내고 쉴 수 없어요. 일은 안 끝나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쉬어줘야 돼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 사실 뭐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정신노동자들은 사실 지금 하는 일에서 뇌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강연 같은 데 와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좋은 휴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뇌한테는 굉장히 좋은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던 게 아닌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게 뇌에는 휴식이죠.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인 거고 그런 뇌한테도 휴식을 줬을 때 이 밸런스가 계속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쭉 함으로써 이제 자기 개발을 하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유명한 말이죠. Embrace your inner 기기라고 네 안에 있는 뭔가 또라이 끼를 다 발현해라. 뭐 이런 말인데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로 좀 권장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아트 클래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QA로 입사한 사람이 아트 클래스에서 1년 동안 아트 공부해갖고 뭐 아티스트로 바뀌기도 하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고 제가 있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문화를 조금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일하는 문화 이 문화가 약간 개인이 발전하는 문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코치를 좀 채용해가지고 코치를 사람들이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문 코치가 이렇게 그 사람의 뭔가 미래 목표, 생각 이런 거 쭉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리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 코딩은 잘하는데 테스트를 못해. 아니면 뭐 아키텍처를 잘 잡는데 지식이 부족해. 뭐 일을 잘하긴 잘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7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7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관리자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이 회사가 싫어서 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관리자가 싫어서 나간다 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그렇잖아요. 항상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알아봐요. 어떤 관리자가 좋은 관리자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관리자와 더 좋은 관리자. 그래서 굿 매니저와 그레이트 매니저를 갖다가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굿 매니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도 새해 보통 이제 팀 같은 걸 만들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면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의 가치는 네가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거를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일을 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는 거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네가 실무를 다 하는 거고 난 옆에서 그 필요한 리소스나 앞에 뭔가 장애물들을 다 없애는 이런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나의 리소스를 써서 너희를 잘 되게 해라. 그리고 사실 막말로 예를 들면 5명의 팀원이 있고 제가 있다면 저 혼자 막 달리고 5명이 저를 서포트하는 거랑 5명이 막 달리고 그 제가 5명을 서포트하는 건 당연히 5명이 달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 개발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의외로 이렇게 리스펙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존경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하는 게 사실 매니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약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또 한국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존댓말 반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고 자기보다 어리면 이렇게 반대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넥슨 왔더니 전부 님이라고 부르면서 전부 존대를 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님한테도 님이라 그러고 좀 막대할 수도 있고 말단도 저한테 마찬가지로 님이라 그러고 막대하고 막. 근데 뭐 이쪽은 기분 좋은데 저쪽은 싫긴 하지만 어쨌든 합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부딪히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해줘라 이런 게 굿 매니저인데 거기서 그레이트 매니저는 뭘 더 해야 될까요? 재밌는 게 했던 말을 지키는 게 그레이트 매니저래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말을 지키기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말을 계속 지키는 거.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픈 커뮤니케이션, 노 서프라이즈. 한 말을 계속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뭐, 당신의 목표는 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에 대한 기대치는 뭐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뭐고 거기에 한계는 뭐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모든 그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일 주변에 있는 나머지까지도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아 당신에 대한 기대치는 이거고 그 기대치를 내가 이렇게 평가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네가 여기서 뭐 엔진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 개발이 예를 들면은 뭐 6월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발되면 나는 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생각해보면은 일하기가 너무 편해요. 난 그걸 하면 진짜 잘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보스가 갑자기 딴소리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보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하기를 기대하냐. 두 번째는 그거를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기대치하고 평가 요 두 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너가 이걸 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그걸 이렇게 평가할 거다. 이렇게 해줬을 때 사실 조직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그레이트 매니저가 이런 걸로 정의했다는 걸 보고 제가 아 역시 사람이 한 몇십 년 살면서 능구렁이가 되다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좀 와닿았던 메시지였습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이게 다들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가 좀 약해요.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기네들끼리 점심도 먹게 해요. 이렇게 다른 팀 매니저들끼리 모아서 억지로 점심 먹으면서 각자 고충을 좀 쉐어하면서 뭐 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지만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개방된 문화 굉장히 평평한 문화이기 때문에 매니저라고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매니저가 아니라고 파워가 없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일하는 그런 조직인 거죠. 근데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조금 블리자드처럼 완전 오픈된 조직은 아니고 뭐 스튜디오도 많고 일도 많고 뭐 전 세계에 많아요. 사무실도 저희가 미국에만 뭐 샌프란시스코 뭐 OC, LA 여러 군데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조직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돌보고 있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 7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일은 잘하냐, 뭐 책임성은 좋으냐, 지식은 많으냐,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은 잘하느냐, 뭐 소스코드에 버그는 없느냐, 그리고 뭐 소스코드는 깨끗하느냐, 디자인은 아키텍처는 잘 잡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7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에 플러스로 두 가지로 더 평가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관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기대치하고 평가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이런 걸 기대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평가 항목을 뭐 국어, 영어, 수학처럼 두 가지 항목을 더 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두 가지 항목이 매니지먼트하고 리더십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매니지먼트하고 리더십. 뭐가 다르냐면 매니지먼트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행복하냐, 이 사람이 성장하냐 그게 매니징인 거죠. 근데 리더십은 달라요. 내가 앞에서 총대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총대 밀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준다. 그래서 리더십은 같이 일을 하면서 일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매니지먼트는 그 사람들의 사람 자체 포커스를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건 쪼갤 수는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거나 뭔가 리더라고 부르면 두 개가 다 섞인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들은 깃발 메고 앞에 달려가는 걸 좋아하는 개발자가 있고 어떤 개발자는 옆에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알게 하고 부족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 이제 사람들의 뭔가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리더십이 좋지만 매니지먼트가 부족하니까 좀 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라. 이 사람들이 요즘 회사 생활 어떤지 좀 들어봐라. 너무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람에게도 신경 써라. 하다가 뭐 다른 관리자한테는 너무 사람들한테만 신경 쓴다. 같이 커피만 마신다고 이 사람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줘라.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좀 생각을 하고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도전을 시키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매니저는 저 제일 첫 번째 굿 매니저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컬처를.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조직 중에 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주간
프로그램을 하나씩 돌려요. 그래서 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올 핸즈라고 전부 모여요. 40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한마디씩 해요. 나 이번 한 달 동안 뭐 했다. 뭐 저번 한 달 동안 뭐 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40명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그때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그 아까 블리자드가 했던 뭐 런치처럼 랜덤 런치를 하는 거예요. 그 40명에 그냥 두 명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프로그램 돌려서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 않게 최대한 그래도 뭐 한두 달을 지나면 웬만큼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뭔가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세미나를 직접 하지 않고 비디오로도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유데미라든지 좋은 게 많으니까 그 비디오 틀어놓고 그냥 뭐 피자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공짜 피자가 좋아서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비디오는 안 보고. 그래도 어쨌든 억지로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죠. 40명이 다 모여서 박수 치고 한 사람 생일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 거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점심시간 같은 거에 하는 거라 어차피 밥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사실 문화가 쌓이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 봤더니 이제 그 어벤져스 개봉했다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뭐 팀 이벤트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벤져스 지금 볼 건데 미리 페이스북 끊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스포일러 올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절대 올리지 마세요. 네. 열 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제품도 만들고 뭐 조직도 바꾸고 하지만 사실 점점 크게 보면은 결국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조직까지 와요. 그래서 이 조직을 건드려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피스 2016을 발표하고 나면 그 조직을 해산해요. 그리고 완전 새로 개편해서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 개편이 심한 조직 중, 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대요. 근데 이렇게 뭐 직원이 뭐 몇십만 명 되는 대규모 회사가 이렇게 개편해주지 않으면 물이 굳어요. 썩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7만 명을 데리고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속 이렇게 자기 개선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사실 다 망해간다 그러지만 새로 오신 그 CEO님이 완전히 회사를 뒤집어 엎어서 막 리눅스를 내지 않나, 뭐 콘솔을 내지 않나, 뭐 윈도우 공짜로 뿌리지 않나, 그러니까 뿌리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내공인 거거든요.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걸 하려면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직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건데 어려워요. 조직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 조직을 바꿀 때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니어들이 안전하게 느껴야 돼요. 이 조직 바뀌는 거에 주니어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조직 바뀌면서 난 나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걸 달래줘야 되고 반대로 시니어들은 아 이거 바꿔봤자 그대로야 라고 반항을 해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은 설득을 해서 가게 해야 되고 제일 큰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에 긍정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IT 업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일했다 그랬잖아요. 25년 전에는 코볼로 프로그램 짰었고요. 24년 전에는 포트란으로 프로그램 짰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아직도 쓰고 있을까요? 제가 배운 지식의 95%는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변화가 심한 이 영역 업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근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은 사람하고 달라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 죽듯이 조직도 늙어 죽거든요. 안 늙어 죽게 하려면 변화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계속 조직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픈 컬처로 이렇게 되게 열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 그 안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변화를 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사람들을 많이 데렸다가 막 시스템을 다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우리는 불안하다고 한 번도 뒤집어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도 우리 회사를 더욱더 조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반 전쯤에 왔는데 뭔가 우리의 비전을 좀더 정확히 설립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 뭔가를 좀더 고민해보고 그 제품에 맞춰서 조직을 좀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술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좀 바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하고 고민하면서 단순하게 조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일에 대해서 이런 걸 모두 모아서 고민하면서 이 작은 변화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작은 변화를 줬을 때 사실 조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큰 조직장이라면 그리고 그 조직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은 변화라는 단어를 꺼내면 안 돼요. 그 변화라는 단어를 끝내는 순간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하겠다는 액션만 보이면서 서서히 끌고 가야지
출근하자마자 첫날 나는 이 조직을 다 갈아엎을 거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팔짱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조심해서 변화는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열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씩만 좀 짚어볼게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MVP, 조그맣게 빨리빨리 출시를 해야죠.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에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에 투자를 하세요. 그 개발 환경 자체가 사실 프로세스 개선의 일부라고 봅니다. 빌드 속도도 빨라야 되고 사람들끼리 소통도 빨라야 되는 거고요. 효율성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미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미팅 자체를 옵티마이즈 해보셔야 되고요. 협업은 어떻게 하나요? QA를 인베드 하세요. QA 인베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품질은 어떻게 찾나요? 제가 볼 때는 코드 리뷰가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드 리뷰 안 하는 조직에서는 그 코드가 약하고 코드가 약하면 결국 제품이 약해요. 코드 리뷰 꼭 하는 습관을 엔지니어 몇 명 안 돼도 하셔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뭐 아키텍처 이런 거 어떻게 잘하나요? 네, 아키텍트 꼭 뽑으셔야 되고요. 특히 클라우드 쪽 아키텍트 뽑으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세요. 지금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개발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 후면은 이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주제예요. 당연히 클라우드 가셔야 됩니다. 저도 AWS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캐리어가 발전할 수 있나요? 보스랑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의 승진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승진 못해요. 그 보스의 관심만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를 억지로라도 푸시해서 만약 보스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 딴 데 가야죠. 뭐 넥슨으로 오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ACBD. 이제 제가 뭔지 말 안 할게요. ACBD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녁에 퇴근하실 때 요거 기억해 보세요. 내가 ACBD 했나 오늘. 만일 ACBD를 안 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반 정도는 일단 ACBD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다 달라지는 게 느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랑 이야기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주변 사람 이야기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매니저는 컬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컬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컬처는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 말했죠. 변화를 안 하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인정하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 변화에 긍정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관찰하면 안 되고 같이 변화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갑자기 정치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내일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변할 거라고. 내일에 그 협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만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해야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같이 하나 하지만 조직이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또 감명 깊게 읽었던 메시지 하나 나누어 볼게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이거 딱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선언을 했어요. 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Deep change. 정말 정말 깊게 변화를 해도 깊게 바닥까지 다 변화를 해요. 정말 모든 거를 다 뒤집어 풀 만큼 뭐 한 번에 할 수는 없죠. 이 딥 체인지를 너무 빠르게 하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딥 체인지를 천천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딥 체인지를 안 하면 천천히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뭐 고기 넣고 물을 천천히 끓이면 걔들 가만히 있다 죽는다잖아요. 개구리 같은 것도 그런 것처럼 깊게 변하지 않으면 우린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걸 자신 일하시는 데 적용을 하되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그거를 진짜 바닥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변화를 줬을 때 실제로 이 조직이 좀 더 좋아지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블리자드나 뭐 넥슨이나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제품, 좋은 조직, 뭐 좋은 사람 이런 걸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